니콘 D7200은 NFC와 와이파이를 지원하여 스마트 기기와의 사진 전송 및 공유, 그리고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카메라의 제어가 가능합니다. 기존 D7100이 WU1A 어댑터가 있어야 스마트 기기와 연동이 가능했던 것과는 달리 니콘 D7200부터는 측면에 NFC가 위치해 있으며 와이파이를 내장하여 별도의 어댑터가 필요 없이 스마트 기기와의 빠른 연동이 가능합니다. 메뉴상에서 와이파이와 NFC를 온한 상태에서 스마트 기기와 연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기기와 처음 활용 시 니콘 모바일 유틸리티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하며, 처음 한 번은 스마트 기기와의 인증이 필요하지만 이후에는 NFC 접촉으로 빠른 활용 및 연동이 가능합니다. 니켄 FC 접촉을 한 이후 니콘 모바일 유틸리티 어플리케이션이 자동으로 실행되며 카메라와의 연동이 됩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배터리 옵션, 썸네일, 위치 데이터 삽입, 화상 사이즈, 앱 자동 시작, 무선 모바일 어댑터 설정, 그리고 언어 설정이 가능합니다. 먼저 사진 촬영 메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촬영 메뉴는 스마트폰 상에서 초점을 맞추어 촬영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터치를 이용하여 초점을 맞출 수 있고, 해당 버튼을 눌러 셔터를 누를 수 있습니다. 촬영된 사진은 곧바로 아래에 디스플레이 됩니다. 또한 카메라에서의 스마트 기기 제어가 가능해 촬영한 사진을 곧바로 확인하는 기능 역시 지원합니다. 또한 사진 보기를 이용하여 카메라의 사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능을 이용하면 카메라의 메모리 내부에 들어있는 사진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